일본에 지금 절도 같은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 도난 사건. 경제가 코로나 전에도 폭망각으로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파견 사원들도 고용을 안 하고 이러면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진 거야. 신사 같은 데 있지. 야스쿠니 신사 같은 데가 전국에 수만 개가 있어요. 오테라라고 하는 절 이런 데 헌금함 이런 게 있거든. 나무통에 동전 이렇게 던져놨는데 일본은 동전이 가치가 있어. 100엔짜리가 1000원 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훔치는 애들이 코로나가 있고부터 계속 있었다 그러고 수도관을 연결하는 부품 같은 거 있지. 이런 커넥터 트럭 5대분 455개 240만 엔 상당이 없어졌대. 한 2500만 원 어치를 다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구리 가격 오르고 금속 가격도 오르니까 금속은 다 훔쳐가고 있대. 요즘에 지방도시일수록 이게 더 심하다 그러네. 놀이터 미끄럼틀 밑에 달린 부분도 훔쳐가서 없어졌대. 야, 애들이 노는 놀이터에 미끄럼틀을 떼가. Nope. 도로변에 물 빠지는 배수로 덮는 거 있지, 쇠로 된 거. 요게 24장이 없어졌대. 우리나라는 CCTV가 구석구석에 잘 돼 있어서 도둑들 다 잡히거든, 절도범 정도는. 일본은 잘 못 잡아. CCTV도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는 금방 잡혀서 아예 절도범들이 줄어들어 버렸어. 너무 금방 잡히니까 일본으로 원정을 간다 그러더라고, 한국의 절도범들이. 작물인 거 다 알지 않냐. SOC 사회 간접 자본인데 딱 보면 알지. 그런데도 사주는 걸 보면 신뢰가 없고 민도가 없는 나라야. 우리가 속아왔던 거지. 건물의 천장에 장착이 되어 있는 구리 케이블, 구리선이 18개 곳에서 잘려서 없어졌대. 다리 위에 달려있는 명패에도 때가 들어. 일본 민도 쓰고이야. 케이블 같은 거 금속류들 시세가 있거든. 케이블 잘라서 팔고 이런 애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야. 일본 이미 망했다니까. 망해 있는데 미국 형님이 준 기축통화의 위치를 유지시켜주면서 연명치료 하는 거야. 산소호흡기 달고. 이미 망했어야 할 나라야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은. 일본 창문이 이 알루미늄으로 된 후들후들거리는 사구라탱이 창문들이 많어. 우리나라 샤시는 유리 자체도 몇 미리짜리 두꺼운 걸 쓰는데다가 그걸 또 이중으로 붙이고 틀은 튼튼하게 그접어. 무겁고 여기를 뚫을 생각을 못해 도둑들이. 그리고 CCTV도 잘 돼 있어서 못 들어오고. 일본은 얇아 유리가. 창문도 약하고. 이걸 어떻게 뚫리냐면 깨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라이터 길쭉한 거 있지, 아니면 버너, 이걸로 슉 불을 쐬는 거야. 여기다가 유리에다가 뜨겁게 달군 다음에 찬물을 그냥 샥 부으면 이게 촥 깨져버리는 거야. 소리 안 나고. 겨울에 이 창틀 사이로 그냥 찬바람이 슝슝슝 들어와. 환장하게 추워 여기. 일본에도 우리나라같이 튼튼한 샤시가 있긴 있어. 고급 주택 신축 맨션에만 이런 게 들어가지 일반 가정 좀 오래된 집들 대부분 이런 창문을 써. 월세는 더럽게 비싸고. 일본이 아파트의 구조 자체가 베란다가 다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뭐 화재 위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도난 방범이 더 위험하지. 연결된 아파트 사니까 도둑들이 드글드글 한 거야. 또 바꾸려고 하질 않아 일본 애들이. 이 아파트 베란다가 옆집이랑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파티션이 있긴 있는데 옆에 사람 소리 다 들려. 담배를 핀다든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다든지 하면 옆집 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져. 베란다 나와 있으면 맘만 먹으면 옆집 뛰어넘어갈 수 있어. 어느 집이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도둑들은 천국이야, 천국. 나도 예전에 내가 근무하던 대학교 앞에서 혼자서 잠시 있었던 적 있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런 거지 같은 철골 구조의 싸구려탱이 아파트였는데 베란다가 그냥 이렇게 털렸어. 중요한 물건들 다 잊어버렸는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외국 사람이라고 신경도 안 써줘. 수사도 안 해주고 범인 찾으려는 시도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더니 깜깜 무소식이야. 이런 방범 수준인데 바꾸려고 안 해. 여자 혼자 사는 집들도 들어와서 사건 일어나고 이러는데 말이야. 노인 고령자 범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고령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안 좋고 이러니까 연금 나오는 게 생활비 백업이 안 되는 거야.